Halo, apa kabar? Mama juga di sini. Halo, apa kabar? Mungkin sebagian keluarga online sudah tahu di Korea ada namanya gunde atau wamil. Apa itu Kang? Apa itu gunde Kang? Wamil itu apa Kang? Gunde itu adalah 이제 한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좀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 이제 소집이 돼서 2년 동안 복무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지내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답이 오브롤냐, 아깐, 사마, 뜨만뜨만 사이야. 오늘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답이 아나가낙, 단 마마냐 아나가낙, 가이꽃. 아빠도 그럼 가지 마요. 아, 잠깐만 갔다 올게. 안 돼! 잠깐만. 아빠 갔다 올게. 네, 아빠 갔다 오세요.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글로얼 온라인, 이끝 유! 사야 손닥끝도 모 등한 또만또만. 나 뭔 얘기한 거거든. 무슨 얘기야? 아,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만났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D와입니다. 그만 드세요. 왜야? 저희 영상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저희 이제 부부랑 이제 제 친구 AJ 와이프랑 같이 와가지고 른당 먹었었어요. 네, 른당에 출연했다 AJ입니다. 아까 저는 송입니다. 송. 아, 내가 인도네시아 인사 가르쳐줄게. 아빠 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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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빠 까발. 아빠 까발은데. 아빠 까발을 약간 어르르 이렇게. 그래? 아빠 까발. 아빠 까발. 할로 아빠 까발. 야, 평소보다 엄청 저음이네. 솔톤으로 할게. 솔톤 가능해? 오케이. 할로 아빠 까발을. 아, 그것도 아무 시야 씨 너무 많이 올라왔어.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좀 저도 가족들이 항상 있고 친구들도 항상 일이 있다 보니까 참 자주 못 만났는데 오늘 아까 만나가지고 뭐 먹는 것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이 군대 얘기를 해보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한국에서 20살 넘은 성인은 무조건 군대에 가게 돼 있어요. 안 가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 특수한 경우 빼고는 뭐 다. 특수한 경우가 뭐가 있죠? 몸이 안 좋거나. 등급별로 해가지고? 등급이 있어요. 5등급부터인가? 5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그냥 현역으로 가고 그쵸. 4등급부터 공익 아니야? 사회복무요. 건강한 수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군대 가는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안 가는 등급이 아예 있어요. 아예 면제. 근데 면제는 거의 없지. 저는 1등급 나왔습니다. 저는 2등급 나왔어요. 저 3등급. 3등급? 3등급. 나 2등급. 왜 3등급이에요? 과체중. 아. 지금 하시면 4등급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면제. 아, 면제요. 아, 면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력 때문에 2등급이 나왔어요, 그때. 나도 시력 때문에 2등급 나왔어. 아, 그리고 저희가 또 되게 좀 재밌는 게 군대를 좀 다른 데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군을 나왔고 공군. 나도 공군인데. 공군. 네, 육군인데 저 같은 경우는 ROTC라고 하는데요. 장교로 가는 그 코스 중에 뭐 육군 사관학교, 뭐 ROTC, 뭐 학사 장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ROTC라고 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는데 3학년, 4학년은 이제 뭐 방학 때마다 훈련 다니면서 그리고 뭐 꿈 교육도 받으면서 2년 동안 이제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장교로 2년 4개월 동안 복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군대 갔을 때는 2년이 표준이었어요. 딱 2년? 24개월. 난 27개월. 공군은 좀 길지 않아? 공군은 길어. 나도 26개월. AJ가 좀 빨리 갔어. 한참 후배지. 쳐다보지도 못해. 아, 나도 굉장히 선배지. 2년, 2년, 1년 반 이상 선배지. 아, 맞다. 정한이가 좀 늦게 갔지. 아, 군대를 좀 늦게 갔지. 제일 먼저 갔잖아. 내가 제일 먼저 갔지, 그때.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1학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휴학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는 게 되게 표준적이에요. 에어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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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타요, 공군은? 일단은 정민이 같은 경우에는 방공포라고 해갖고 비행기랑 전혀 상관없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는 미사일 부대야. 아. 미사일 부대라서 근데 그게 공군이야. 이거 혹시 군사 기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군사 기밀까지는 아닌데 포로 그러면 비행기 격추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를 방공포로 이제. 포병이랑 뭐가 달라? 포병이랑 다른 게 없지. 비행기는 결국에 볼 수 없었다. 아, 그 아, 심지어 거기서 행정병. 포병이 아니고 운전병, 행정병.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 기밀이니까 다양한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소음도 절대 될 수 없는. 아,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까이 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만지거나 뭐 절대 타거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고 운전병 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차 운전한 거고요? 아니 그 운전 특기도 다양한데 그 운전. 얘는 비행기 관련된 자동차 그렇지 움직임. 나는 뭐 이런 게 있었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여기 있어 이제 육군은 시험 없이 가는 거고 해군, 공군은 시험 보지. 체력 시험도 보고 3대1 정도 된다며. 그렇지. 아 그래? 굉장히 좀 있네. 굉장히 좀 있네. 합격한 거네. 아 그렇지. 아유 우리는 우리도 공부해서 갔고. 아 공부까지? 공부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거기 가서도 공부해. 가서도. 아 거기 가서도. 아 그래? 자대 배치를 시험을 봐서 봐. 시험 봐서 등수를 봐. 내가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대 거기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좋은 데에 대한 기준은 뭐야? 어떤 데가 제일 가까워? 집에서 제일 가까워. 아. 난 1등 했어. 1등이잖아. 편하게 가려고 간 거지. 저희가 갔었던 육군은 시험이 없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거의 다 육군이지. 거의 다 일단 육군이지. 육군에서는 보통 거의 뺑뺑이라고 그러는데 로또처럼 이렇게 돌려서 어느 부대에 배정될 것인지를 받아요. 아까 나왔었던 저 주특기도 받고 그때 운전면허가 있어가지고 운전면으로 뽑혔어요. 다 운전면허 했네 우리. 우리 다 운전면허 했네. 근데 나는 운전했는데 난 버스 탔지. 제일 큰 차. 아 부대 안에서 필요한 운전 수송 능력 가진 있으면 시험 봤어. 시험 본 거야? 아 시험 봤어. 대형 면허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형 면허가 원래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 그치. 21한두 살이 들어온 애 중에 운전을 다 시켜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전이 제일 출중하다. 그러면 내가 너 오늘부터 버스 운전병이다. 내가 그래서 운전을 한 번도 못 하고 운전 면허증만 있어서 섰는데 운전 시키더라고. 그래서 바로 뒤에 때려박았거든. 아 진짜? 테스트 할 때? 테스트 할 때.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바로 행정병이 다. 때려박은 거 손해배상 이런 거 안 해줬던 거? 안 하지 그냥 혼났지. 좀 불편하지. 근데지. 굉장히 혼나지 굉장히. 솔직히 병가는 동윤이 병가가 멋있지. 기갑이야 기갑. 기갑이 멋있지. 탱크. 어. 기갑은 이제 탱크인데 저는 이제 장교로 가서 탱크 탄다고 그랬어요. 네. 기가 멋있어. 그 탱크. 혹시 영화 퓨리에서 나오는 브래드 피트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멋있네. 마방. 네. 진짜로 그 탱크 싸봤어요 미세? 네. 또는 파괴력이 얼마나 돼요? 파괴력이요? 엄청나죠. 아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타워는 되게 셉니다. 탄이 엄청 커요. 이만해요 그냥. 아, 한 발이. 얘기 안 해도 돼. 포탄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그 무게가 아마 20몇 킬로 정도 될 거예요. 한 방에? 네. 가격은 어느 정도 되죠? 가격은 뭐 비쌀 거예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 그렇지 당연히 안 싸겠지. 맞아. 오랜만에 그런 명령 같은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명령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탱크 세네대를 이제 위치나 이런 것도 또 조정해줘야 되고 그런 거 해봐요 그런 거. 네 이런 것들 해야 돼서 뭐 3호차 전진하고 3호차 대기하고 2호차 전진 2호차 1호차를 뭐 대기하고 이게 뭐야? 체크 네. 아니야? 경매 경기 올려 네 스피키 그런 거예요 경매잖아 경매 3호차 대기 2호차 출발 뭐 이런 거 주는 거 얘기 아니에요? 포탄 주는 거 포탄은 약간 주차 느낌인데? 포탄 쏴요 그냥 쏴 쏴? 네 뭐 45도에 있는 전방에 뭐 그거 알아서 쏴야죠 3호차 대기하고 2호차 쏴. 예. 네. 막 기대한 것처럼 막 멋있잖아. 탱크도 괜찮아. 멋있어요. 멋있고 있겠지. 급박한 상황에서 4대 이동을 하나하나 명령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뭘 쓸 거예요? 어떻게 해봐? 그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어제 같이 살지. 또 좋잖아요. 그게 일단 장교는 빼고. 왜냐면 장교는 막사가 따로 있잖아. 워낙 좀 생활 다르다. 자체가 다르니까. 약간... 나는 그래도 신막사라고 새로 생긴. 집에서 아, 신막사 그래서 우리는 침대 그래도 있고. 침대가 있었어 너 침대였어? 침대였지 와 완전 장난 아니네 환경은 되게 좋았지 아 나는 구막사도 두 가지잖아 진짜 구막사 옛날 거 완전 알지 60명이 같은 방에 그래, 들어가 그래. 와 그거는 너 거기 있었어? 나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나 12명짜리 12명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 저는 후방에 전라도 있을 때는 40명 되는 방이 있었죠 완전 구막사 병사들이랑 장교랑 같이죠? 아 같이 다니진 않는데 자는 환경이 그랬다 자는 환경이 아 얘는 직장인처럼 해서 앉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같이 자긴 자죠 일단 요즘에는 다 침대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너 저기 그거 없지 육군 이불 없지 이불 아 이불이 없으면 어떻게 자 이불 있지 육군이 이불 있어? 목포 넘는 거 아니야? 목포지 목포 이불이지 이불이 있었어 목포 말고 어? 이불이 있어 진짜? 파란색 이불이 있어 아 리얼 이불? 리얼이지 진짜 이런 이불 있어 솜이불 솜이불이 있어 우리 목포 죽고 자는데 밤 얘기도 해야 되나? 아 이게 뭐 그냥 뭐 다 마시지 뭐 그렇지 뭐 배고파서 먹는 거지 뭐 나 군대 가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거든 근데 군대에서 막 힘드니까 너무 맛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양이 엄청나게 늘었어 그때
특히 우리 막 제일 젊고 막 에너지도 그치, 에너지가 많고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되게 배고프더라고. 아, 훈련 갔을 때 먹는 밥이 진짜 꿀맛이지. 아 진짜 끝내주지. 휴가 아 중요하지. 휴가 얘기 거의 뭐 휴가는 산소라고 할 수 있지. 진짜. 공군이 휴가가 좀 더 많지 않나? 그치 휴가 많은데 대신 그만큼 복무 기간이 6주에 2박 3일. 아 육군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기본적으로 4번이에요. 한 번은 100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100일 휴가는 4박 5일이고 1차, 2차, 3차는 열흘씩이지. 30일을 2년 동안 이제 나눠서 쓰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포상휴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30일 빼면 계속 군대 하는 거지. 그렇지. 거예요. 집에를 못 간다는 거지. 집에 갈 수 없어. 이게 휴가라는 게 평상시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항상 그 부대 안에 안 좋게 얘기하면 감옥같이 맞아, 그 맞아. 안에서 갇혀 지내야 되고 휴가 때만 집에를 갔다 올 수 있는 거니까 한국 남자들한테 군대가 힘들었던 이유가 그게 아마 제일 클 그렇지, 거예요. 맞아. 집에 갈 수가 없고 100%야. 그거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3박 4일을 3.4초 막 이렇게 얘기했지. 아, 맞아. 그치, 그치. 첫 휴가 이제 100일 휴가 때 가잖아. 휴가 가기 전에는 환희. 아, 진짜 막 그 그날만은 기다리지. 와, 진짜 그거는 말할 환희... 수가 없어. 그렇지. 휴가 가기 며칠 전에는 막 웃음이 막 아마 참을 수가 없어. 그렇지. 막 그 그리고 이제 그 부대를 정문을 나왔을 때 비현실감 있잖아. 어, 이거 어, 내가 알던 또 세상이랑 좀 다른 느낌. 그 냄새도 다르고 그 벽 하나 있는데도 그 냄새도 다르고. 아, 그렇지. 다르고 그렇지. 막 그렇지. 온도도 너무 좋아. 맞아 맞아. 막, 어, 아 그러니까 막 천국에 온 느낌이야. 어, 진짜. 춘천 가는 버스에서 진짜 타령? 두근두근. 두근두근은 진짜 심했지. 막 아, 너무 심하고. 아 뭔 줄 알아. 아 나는 이게 현실 부정. 어 나도. 어, 나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약간 꿈 같으면서 약간 지옥으로 가는 느낌. 아 완전 지옥으로 가는 느낌. 나도 이제 딱 와, 첫 진짜. 휴가를 마치고 버스를 딱 타는 복귀할 때. 첫 휴가 복귀할 때 약간 지옥으로 가는 느낌이었어 진짜. 어. 그냥 지옥 가는 버스 타는 느낌. 또 진짜 우리가 놓친 게 있어. 군대 말투를 얘기를 안 했네. 저희가 보통 사회에서 쓰는 말투랑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투랑 군인이 쓰는 말투랑 되게 달라요. 군대에서는 군인 말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혼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굉장히 혼나게 돼 있지. 어 우리 군대 가서 특히 그 계급이 낮을 때는 그렇지. 그 입에 배지도 않고 그렇지. 엄청 어려운데 엄청 혼나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군인 말도 엄청 많이 썼어요. 맞아 맞아. 어 이렇게 그, 쉬고 있다가 승재 몇? 승재 아 아닌데 야 나는 발레 파킹을 맡겠는데 어쩌죠 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거 발레 파킹한테 아 너 진짜 자괴감이 되게 들더라고. 나는 땜이 100일 가서 땜이었거든. 땜이한테 다 낚았었어. 아, 써야지. 그렇게 된대니. 어, 그 이등병 때는 진짜 긴장이 너무 심해. 아, 그렇지, 심해가지고. 너무 심해갖고. 근데 난 또 이거 되게 진짜 멍청한 거 하나 있어. 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끝나고 가자마자 사회 말투. 미쳤어. 아. 그 제일 병장이 날 불렀는데. 예? 승재 재밌게 갔다 왔구나. 오우야. 와. 진짜 땀나. 싫어. 지금 땀. 이게 근데. 보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와닿기가 힘들지. 아, 그 진짜 군대가 진짜 저희가 되게 그 강한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군대가 작은 사회면서 너무 폐쇄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편하게 사회에 있다가 그렇게 폐쇄된 데 들어가다 보니까 첫 휴가가 엄청 강력한 기억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치.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첫 휴가는 잊을 수가 없지. 절대 잊을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유, 너는 독산동에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있지? 가까우니까 서울이지. 뭐. 아 여기 뭐 유명한 사람 본 적 있어? 아 부대에서. 부대에서. 난 완전 유명한 사람 봤지. 누구? 원빈. 너가 운전. 내가 운전했지. 태웠어? 내가 태웠지. 그 뒤에. 그 뒤에 원빈 딱 탔는데 날이 되게 화창한데 그 바깥 창 밖을 이렇게 싹 보고 있더라고. 그게 내 머릿속에서 슬로우모션으로 재생이 돼.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뭐, 진짜 멋지더라고. 멋있지, 멋있지. 교육받을 때 공유 있었지, 공유. 아, 공유.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잖아. 그러니까 주특기 교육. 우리 교육받을 때 공유가 2주 동안 그 학교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어. 같이 농구도 많이 하고 막. 그리고 아,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연예인들 많이 오잖아. 아, 그렇지. 아,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우리 위문 공연이라고 그러지. 위문 공연 왔었어? 어, 왔지. 많이 왔었어. 순간 우리 많이 왔었어. 아, 우리는 아예. 위문열차라고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치, 있었지. 위로차 와갖고 막 공연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누구 봤는데? 소녀시대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소녀시대? 그런 것도 이제 지금도 있을걸?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있다 뭐? 현빈 어떻게 봤어? 현빈 저 예비군 현빈 해병대 갔죠. 예비군은 그냥 섞이나 보더라고. 예비군 섞여. 섞이지. 그 동이어서. 아 맞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는 무조건 다 가야 되고. 아 근데 오랜만에 군대 얘기하니까 할 얘기 진짜 많은데 너무 좀 복잡하고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좀 전달이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맞아. 그치? 아니 막 여기까지 막 할 말이 차오르는데 할 얘기 너무 많지. 너무 많아. 그치. 일단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좀 공유하는 추억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분들은 너무 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아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근데 궁금한 거.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군대를 어떻게? 모병제입니다. 모병제. 아 오늘 이야기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군대 얘기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드리마카시 하리니 수다 오브롤 사마 카미 산파이 크토모 디비디오스 란주냐. 바이바이. 구독해주세요. 라이크. 코멘.